돈이 없는데? 107투캇이야, 조 선수는. 여기 인력이나 올려야겠다. 군사 포인트로. 이거 보지 뭐. 자, 제가 알기로는 그냥 들어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 지금 보세요. 함선. 카락이 53이죠. 28.5 됐지. 네, 똑같이 돌아오잖아. 상관없어. 자, 단지 크라지 개종. 프랑스 리콜. 좀 신규 국가 브란덴? 브란덴 한번 관계 개선. 반 넘게 만든 걸 취소하면 환불 액수가 까인다고? 진짜? 보병도 그래요? 보병도? 또 싸우는데 얘들? 왜 이렇게 싸워? 무슨 전쟁이지? 그냥 땀, 아 2단 제거 전쟁이다. 와 무서운 놈들. 이제 종교전쟁 일어나겠는데 곧. 좋아요. 자, 프랑스가 우리가 좀 친해질 수가 없네요. 공정 확장이 많이 쌓여가지고. 아, 프랑스랑 친하게 지고 싶은데 그럼 어쩔 수 없는데? 어떻게 할 데가 없네. 네, 말라키아 관계 개선. 자자자자. 합병, 합병. 90%! 얼마 안 남았다, 이젠. 거의 다 했어. 아, 힘드네. 4년 남았네, 4년. 자, 개정 성공. 어, 종교 중심지가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에이씨. 리폼도 꺼져야, 꺼져야 되는데 자꾸 리폼도가 오네. 자, 카락 합쳐주고요. 어, 또 올라간다. 멘테스. 여기 좀 모욕. 우리가 드디어 모욕받았다. 안 돼. 83, 68. 자, 낙소스 개종. 프랑스랑 빨리 친해져야 되겠는데? 폴란드는 괜찮죠? 아, 포르투갈 상강 무역 이벤트. 오스트리아 얼마지? 59,000. 우리가 41,000. 할만한데? 자, 개종. 칼뱅파가 커지고 있어요. 예. 리폼드. 리폼드가 네, 커지고 있어요. 카톨릭. 종교 중심지가 아무래도 여기에 다 가까이 있어가지고 스위스 쪽에 우리가 여행을 좀 봤네요. 스코틀랜드. 맘루크 한번 쳐봐요. 맘루크. 원거리는 안 올 것 같던데. 근데 왜 아까는 왜 왔지? 아까도 원거리였는데. 아까는 또 오고 이번 또 안 오고. 변덕이 죽을 듯해요 얘들이. 스페인 전쟁 터진 것 같아요. 맘룩이랑 싸우고 있는데? 자, 새 상업기술은 2단이다. 이렇게 이래야겠네. 자, 전부 12 다시 독립했나 본데? 크로스카 모양이 나왔는데 지금? 오! 독립했어. 좋았어. 불러와. 자, 개종 성공. 험 개종. 누구누구 오지? 오스트리아가 오는데? 자, 그럼 맘룩 한번 볼게요. 아, 안 와. 스페인은 이미 전쟁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원거리, 폴란드는 원거리. 자, 코르시카를 치자. 이 하나 정도는 뭐. 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뭐. 땅 하나 짜리인데 뭐. 이 2카짜리인데. 먹어야지. 이건 먹어야 돼. 자, 오스트리아 부르고. 오스트리아 병력을 좀 쓰자. 오스트리아 병력 좀 쓸게요.
나폴레옹 조상을 죽여야 돼? 나폴레옹이 뭘 나쁘게 한거 있나요, 혹시? 나폴레옹 너무 싫어하시는데? 그냥 오스트리아가 안 올 것 같기도 합니다. 배가 우리가 그냥 상륙할게요. 13년대 지휘관 해가지고 트랜스포트 땅 하나인데 뭐. 예. 설마 오스트리아랑 또 한 번 또 싸워줘야지 관계도 올라가거든요. 예, 한번 올라가줘야 돼. 전쟁에 함께 참여 이거 스폰서 받아야 돼. 지금 자꾸 날 모욕하고 상황이 좀 안 좋아. 개종은 아 신의 소자 또 떴어. 500두카 받았더니 또 떴어. 우리가 근데 신기하게도 왜 개종하는 선교사가 한 명밖에 없는 게 조금 거시기하네요. 자 오스만도 맘루크의 전쟁 선포. 맘루크가 이제 망하는구나. 푸니 스타크 받아주고 결정 성공. 코르프 현재 지금 31% 만들었습니다. 하... 자 합병도 95.4. 요거 합병 될 때까지 코어를 저기 협상하면 안 되지 않을까? 거의 다 됐는데 이걸 5년 뻐겨야겠네요. 전역 걸어놓고 맘루크가 맛집으로 변경됐어. 예. 아 폴란드 원조 요청. 잠깐만 폴란드가 정복전쟁이네. 보헤미아를 쳤네요. 그리고 포메라니아 모스크바가 동맹 맺었다. 브루군디가 보호할 것이고 어딨지? 모스크바, 보헤미아, 포메라니아 이게 다인데? 보헤미아. 네, 이탈리아는 위쪽만 있으면 돼요. 폴리투가 이기지 않을까? 모스크바 정도는 뭐 이길 것 같은데 느낌이. 우리 병력 빼면 우리가 3만 빼면 2만 정도 많은데 이기겠네. 좋았어. 자 구심족 4% 이거 빨리 합병되고 잡시다. 우리 자자. 아 43년 1년 남았다. 1년 남았다. 자 노브로드가 모스크바 이제 맛집이 모스크바로 바뀌었어요. 맛집이 또 변경됐습니다. 오 작센도 종교적 멋졌어. 자 그러면은 행정을 좀 찍고 싶다. 왜냐면 10테크가 되거든요. 뭐야 스위스가 모욕했네 더러운 놈들. 행정 찍고 오케이 이념을 군사가 지금 남아 돌거든. 자 여기 자 뭘 찍을까 군사를 찍는데 양? 아니면은 질? 해군? 해군은 별로지. 어차피 여기 다 육군 근처에 육군 있으니까. 양? 돈은 남아 돌아서 인력은 더 뽑을 수 있는데 방어도 나쁘지 않은데? 양 아 양이랑 이탈리아 이념이랑 다음 좋아. 양칠 양으로 가서 그러면은 인력을 좀 터트린 다음에
용병 써가지고 그걸로 조금 웬만한 나라랑 상대가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대국이랑 싸울 수도 있으니까. 질이라는 의견도 있고. 양, 양 가자. 저번에 양 가다 망했는데 설마 망하지 않겠지? 양, 양 가자. 양. 자, 국가 일변에지 50% 첩보력도 올라갔죠? 됐어. 개종 크레타. 자, 합병 얼마 남았냐? 아, 그게 다 됐는데, 우성은 다 됐는데 그냥 우선 그냥 불러올게요. 이거 왜냐면 과연확장, 아니 코어비용 과연확장면 이거 안 될 테니까 1년만 참았다가 합시다. 자, 낼 수 있는 국가적 결정 심사법. 성균이 0.5%겠네요. 오케이, 성균이 0.5%. 성균이 올리는 거 빨리 좀 해줄까? 비밀 집회법까지 이거 빨리빨리 시키게. 개종 몇 군데 안 남았.. 아, 개종 안 됐는데도 있어. 리폼드로 된 데는 더럽게 안 돼. 아, 리폼드 진짜. 아, 리폼드 왜 와가지고 우리 땅에. 아, 금방 개종 돼가지고 이 개종이 안 되잖아. 아우 진짜 씨, 나쁜 자식들. 이 대장군이 많이 3이기 때문에 이건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난 원한 게 아닌데. 아, 리폼드 거지 같은데. 빨리 개종할 걸 내가. 자, 스웨덴 한번 더 관계 개선. 스웨덴이 빨리, 스웨덴도 개종해야 되는데 빨리. 폴란드 관계 개선. 개종 좋은 거 있나? 아, 있다. 성교 능력. 잠깐만. 14. 5. 마이너스 2 2 카트. 충원수도 증가해고. 됐어. 자, 진정서 나왔어요. 라고스에서 발라. 아니, 그냥 명의식 읽을게요. 명의 어차피 깎인 거 팍팍 깎아버려. 처치 파워 얼마 쌓였냐고요? 37? 잘 안 쌓인다. 통일성이 얼마 없어가지고. 매달 0.1 모디파이어 해가지고 0.30씩 쌓이네요. 그래도 아까보단 좀 낫네요. 아, 포식 점점 다 되는 거 아는데 이거 조금 이따가 합병까지 하고. 다 됐어! 다 됐어! 부지부지! 됐어! 2월달이 끝나네요. 자, 선거 한 번 더. 재판. 애매모호하다. 아우야, 그냥 받자. 자, 스웨덴 리콜. 99.8. 오, 합병 됐어. 됐어. 끝. 어, 뭐야, 패배야? 뭐가 패배야? 웬 병력이 우리 가 있었나 보다. 아, 속국 병력, 비잔틴 병력이 가 있었나 보네. 아, 계정 5대 걸리는 세 보냈어요? 아닌데? 아, 여기. 아, 오케이. 아, 네, 5대 걸리는 세 보냈군요. 좋습니다. 계정, 예, 또 들어오는데? 계정 해주면 돼요? 네, 해주면 되니까 상관없고. 자, 겔리가 또 들어왔다. 겔리랑 코그 합쳐주고. 크루시카 먹고. 강제 개종까지 하면 어떻게 되나? 땅이 밖에서 들어올까? 어? 밖에서 들어왔다. 땡큐. 땡큐. 자, 자치도 올리고. 오케이. 자, 그거 받고. 개혁교회 신분자들이 도망쳤다고? 도망가지 마. 아, 개혁교회. 안 돼. 저기 저 바트케도 조세비누시 마시죠. 아, 안 돼. 지역 조세. 아, 노바라 지역. 한 지역만이네요. 됐어. 자, 오스만 휴전 끝났고. 됐어. 아, 자, 해군 지금 되게 많은데 정리 좀 해야겠어요. 해군이 많아가지고 정리 좀 할게요. 7년. 아, 겔리를 왜 이렇게 4번 흩어놨지 얘들은? 틀어 막느냐 그랬나? 겔리 되게 많은데? 비잔티움 2연대 바크.
베니스 됐고요. 13년대, 28년대 됐어. 그리고 아마 속국들 예 많이 떨어졌고요. 외교 관계도 4분의 6 좋았어. 됐어 됐어. 오케이.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시작해 보죠. 10시 넘었으니까. 자 회사 끝났고. 뭐지? 콜리션 들어갔네? 콜리션 생겼네? 교황청 콜리션 걸렸네요. 아, 콜리션. 메시지? 저희가 저기, 여기 먹어가지고, 콜시카 먹어가지고 아마, 콜리션이 좀 생겼을 겁니다. 마이너스 21, 42. 네, 이거 조금, 몸살해야겠다. 좀 몸살해야겠어요. 몸살이고, 저 외교에서 있는 틈을 타가지고 나머지 애들 빨리빨리 속국 좀 합병을 하자. 너무 많아가지고 속국이 그래도 마이너스 2네. 과연 확장에 합병된 속국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오케이. 외교기술 빼고 그냥 얘 A 줄이는 걸로 바꿔놓을게요. A 줄이는 거. 그리고 육군은 육군 사기가 14 투카시네. 육군 사기로 지중해와 흑해 해양선 다 먹어요? 오케이. 여기 다 먹을게요. 아프리카 쪽도 먹고 여기는 건들면 안 되겠죠? 한번 건들면 안 되고 이탈리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피란체랑 로마랑 안코나 여기를 먹어야 돼요. 로마, 피란체, 안코나 이 세 개만 먹으면 되거든요. 코어션 빠진 다음에 먹죠. 외교관계를 그러면은 자 왈라키아 관계 개선. 네 안녕하세요 오세요. 프랑스도 관계 개선 해놓고 휴전은 다 끝났네. 오스만 휴전 다 끝났고 인력이 44,000. 우리가 양 찍었죠. 44,000에 해군은 지금 오버됐는데 97분에 예, 70분에 97인데도 돈이 그렇게 적잖 안 나네요. 다행히도. 육군 28년대, 용병 13년대. 세르비아 병이 언제 걸리지? 네, 종교도 바꿨어요. 개신교로. 124.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충 파악됐어. 별리 없애자고. 아니 놔두지 뭐. 사보이드 코리션 들어갔어요. 이쪽은 진짜 몸살해야겠는데. 자 와인거래 효과로 안전도면 변동치만 10% 플로렌스도 들어갔고요. 이거 당분간 못치겠다. 없는 땅으로 쳐야겠네. 못치겠네. 자 세르비아를 나중에 합병을 해주고 오스만을 잠깐. 오스만이 지금 헤자즈에게 점령당하고 있거든요. 지고 있거든요. 전쟁 선포. 스페인이 도와주러 오네. 스페인 나쁘지 않지. 상대방 투니스 레보난 고지크무카크 이상한 국가. 지금은 그냥 스페인만 불러다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스페인이 어차피 투니스 견제해줄 테니까 오스만을 한번 쳐볼까? 우선 전진 배치 해보자. 바크 두 척, 소형선. 자, 병력 이동. 콘스탄트 노플. 아, 오토 테스포트 해야 되나? 왜? 아, 여기가 안 이어져가지고. 아, 왔다 갔다 귀찮네. 자, 우선 콘스탄트 노플 오토 테스포트. 관계사 한번 더 하자. 어디다 할까? 오스트리아. 네, 진도 조금 나갔어요. 자, 비어있는 단어. 지오바니 리바이에서 발하여진 관용의 칙령은 단지 왕으로서의 단순한 단어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님이 입증되었습니다. 다른 곳에 쓴다면 어네스트가 막 올라가네. 방군이 나오고 그냥 새로운 칙령에 집중한다면 그냥 포인트만 읽고 끝나네요. 이렇게 해야겠네. 발란도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금 발란도가 좀 있을 거예요. 개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 소란이 있기 때문에 큰일 났어. 빨리 이거 없애야 돼. 종교 통제 최대한 90%까지는 만들어야 돼요. 지금
종교소란 계정을 지금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배 업그레이드요. 글쎄 돈이 지금 없어가지고 이 돈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배가 한번 보고 업그레이드 비용 보고 어차피 카락은 우리가 업된 걸로 뽑아줬고 나머지는 뭐 겔리 정도인데 겔리는 부셔져도 되니까 상관없는데 금액 얼마 들어간지 보고 한번 할게요. 자, 아 이거 또 나왔네. 카톨릭 비밀 결사 처치파워 그냥 얻는 걸로 해야겠네요. 처치파워 얻고 오케이. 그럼 우리 열광도가 몇이지? 처치파워? 60. 아 조금만 더 모으면 된다. 조금만 더 모으면 이게 찍을 수 있어요. 100에 찍을 수 있고 자 개종 키플러스 섬. 아 그래서 이거 네, 다른 나라도 승천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걱정했어요. 저거 같이 싸우면서도 아 이거 다 얘들 동군연합 되면은 다 큰일 날 텐데 아니나 다를까 후반부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얘들은 한 군데만 한 놈만 딱 골라서 패면 돼. 그러면 끝납니다. 어차피 그 뜯어먹잖아요 걔들이. 한 군데만 딱 찍어가지고 걔만 딱 패면은 이거 하나하나씩 없애면 돼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얘들한테 닭을 안 맞는 게 중요하지. 외교관계를 조금 더 관심있게 해서 외교관계를 좀 유익있게 해놓고 한 명을 다 골라야 되겠어요. 하는 꼴을 봐서 오스트리아가 좀 많이 얻어맞을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 조금 근처나 좀 많이 먹었거든요. 자 유능한 관리가 인플레이션 이 일타 좋아 땡큐. 이거는 보헤미아 군대잖아. 왜 이렇게 세지? 폴란드가 못 이기나 본데? 그럼 폴란드 동군연합이 깨질 수도 있어요. 깨진다면은 위신이 깎여서 깨진다면은 깨졌네. 깨졌어. 야 폴리투 깨졌어요. 폴리투 깨졌네. 깨졌으면 우리는 왈라키아 먹고 오스만 쪽 폴리투 쪽 가면 돼. 이쪽으로 올라가서 모스크바 먹고 오스만 먹고 동방으로 가고 지중해 먹고 좋았어. 폴리트 깨졌네요. 그 얻어맞으면 깨지거든요. 위신이 낮아져가지고 위신이 지금 마이너스 11이기 때문에 깨졌어요. 예. 오케이. 오스트리아 브루군디 상속 덜 받아서 다행이에요. 근데 임무 생길 거예요. 임무 생겨서 아마 받을 수도 있어요. 폴란드 분할을 임무로 갖고 있네 오스트리아는. 좋았어. 예, 흑해도 먹자. 모든 배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렇게 가야겠다. 지중해 흑해다 먹어야겠네요. 하, 그러면은 폴란드는 동맹이 이제 거의 의미가 없고 프랑스로 갈아타야겠다. 폴란드 다음 동맹에 깨버리고 이거 우리가 단일 협상 나가면 깨질 텐데. 아예 깨지진 않겠지. 빠져나가자고 하면 빠져나가자 우리. 단독 협상하고 우리는 빠져나갑시다. 자 28년대 들어왔고 용병 13년대 전쟁을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자 계정 한번 더 빨리 해야 돼. 계정 이거 계정 우리 조언관님들 이거 계정 뜨면은 빨리빨리 알려주셔야 돼요. 저 이거 빨리빨리 계정해야지 종교통신 올라가거든요. 자 조언가가 있는데 성교능력 올려놨고 육군사기 올려놨고 마이너스 3투갓 글쎄 오스만 맘루크 클랜 만들어놓자고. 오케이 테오도르. 아 여기 테오도르 생겼네. 진짜 테오도르가 일로 이동했네. 동구권. 아 테오도르도 멋있다. 테오도르도 멋있네. 이름도 멋있고 색깔도 이쁘네. 오스만 클레임을 그러면은 우선 요 사루안 요건 못 건드리죠 지금. 같이 예 방국가 결정돼 있으니까 오스만은 다행히 방국가 없는데 오스만에다가 클레임 안 되죠. 해안가를 위주로 먹어야겠죠. 보루 한 보루 담배 한 보루 보루 갖다 놓고 네 해안가로 해서 이렇게 먹을게요. 만테스 전쟁 끝나지 합병하지. 해군 82척 13척 2척 자 철을 수입한다. 중상주의를 얻죠.
두두두두두. 자, 이동하고 왔어. 이번엔 또 이동되네. 오스트리아 전쟁 중이라 그런가? 자, 외교관계가 현재 4분의 6. 관계에서 마이너스 5야, 명성이. 마이너스 5.6%가 있네. 우리가 너무 위신이 깎여가지고. 자, 베니스에 대한 지방 귀족의 도전. 코스타리아. 코스타리아에서 나온다는데, 어딜까요? 근처에 있으려나? 코스타리아. 카스타리아. 카스타리아. 여기네, 오케이. 여기 이동시켜 놓자. 몇년 되죠? 귀족방은 8년 돼요. 자, 나와라. 쓸어버리자. 마이너스 5투카. 겔리 좀 없애자고? 유지비. 용병 7투카. 해군 유지비. 초과의 4투카시야? 다 없애야 되는데, 이거. 없애려면. 겔리 없애기 아까운데. 수송선이 23척이나 있네. 수송선을 다 없애버리면 안 되겠지? 큰일 나겠지? 겔리를 그러면은. 15척만 없앨까? 15척. 이거 팔수 있지 않을까? 겔리를 15척. 혹시 안 살려니, 겔리? 함대 판매. 캔 스틸 쉽 while you hold the reception at war. 아, 전쟁 끝나야지 팔 수 있네. 아니면은 잠깐만, 팔지 말고 그냥 정박해 놓을까? 정박도 안 돼. 경제 해군 유지비 줄여봐. 0.7. 됐어. 자, 이거 없앴고 올라오고. 자, 오스만 병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스만이 얼마나 큰 병력이. 아, 위에는 없어. 위에는 없고. 오스만. 어디 있는 거야? 오, 3,000! 오스만 3,000 남았어. 아, 이거 빨간색 이게 숫자요? 예, 녹화 프레임 나오는 거예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 이거 보여야지 제가 녹화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스페인 불러가지고, 오스만 3,000 있는데 병력 갈아버리자. 보르 지역 점령으로, 명분으로. 점령합시다. 용병만 쓸게요. 용병 보루 지방 인력이 한 5만 정도 있는데, 지금 너무 열심히 싸우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명성 위신이 낮기 때문에 전쟁하면 질 수도 있어요. 맘룩 통합권 요청. 우선은 거절. 어디를 먹으려고 할지 모르는 거니까. 오, 잘 싸운다. 헤자즈 병력 카라만 멘테스. 자, 보루 먹었고. 카스트라 모아온유. 자, 개종 성공. 스페인 블로그. 여기 14로 올라갔네. 이제는 14짜리네. 에피루스 한번 볼게요. 외교관 놀고 있는데.